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 때마다 누구나 상모심이 되겠다고 합니다. 4년 전 우리가 뽑은 무늬만 상모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모심 얼굴 보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지역 현안이 터지고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모습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이리 얼굴 보기 힘듭니까? 그렇다고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맞서 목소리를 높이기나 했습니까? 지난 4년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습이 맞기나 한 것입니까? 상모습 하겠다는 사람이 상전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문대림, 그 잘난 화려한 언변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고 잊지도 않은 정치인맥 자랑 떠는 허풍 정치 반드시 차단시키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좋은 정치하라 한 푼 두 푼 모아준 정치연금 마치 쌈짓돈인 양 제멋대로 쓰는 모렴치 정치 퇴출시키겠습니다. 지역에는 있는지 없는지 민생현장에선 볼 수 없고 국회에선 걸핏하면 결석에다 대정부 질의조차 못하는 불량 무능 정치 이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부터가 그리고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유권자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도덕적 검증은 피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 싶어서 토론 제안도 했지만 전화도 드렸었고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도 했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죠. 그러면 이걸 없이 건너뛸 것이냐? 그게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저는 과감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공관위 위원장 말씀을 제주 상황에 이렇게 결부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주 상황과는 연관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들 간에 어쨌든 공개적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자질에 대한 토론, 요구 이런 것들이 받아지지 않는 상황은 저는 올바른 정치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뢰 문제는 사적 영역이 맞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은 철저하게 공인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링 문제가 만약에 제가 알코올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알코올링이 심해서 공식적 일정을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반복된다면 이게 공인으로서의 책임, 도민에 대한 피해 이거는 자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 아까 자료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공관이면 공관이 또는 뭐 법적 말씀 주셨는데 뭐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원팀 협약과 문윤택 후보가 저한테 사실 저는 이제 다른 후보가 저는 즉각 전화를 받거나 콜백을 하는데 원팀에 관한 얘기도 주셨고 토론회에 관한 얘기도 줬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내용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원팀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고 그리고 문윤택 후보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토론회, 3자 토론회 그리고 뭐 당 관계자 함께하는 토론회 다 좋습니다. 저는 뭐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네.